결국 준식이가 고른 건 뭐예요? 등산용 네. 스틱. 사잉 사요. 이걸로 사요? 네. 네. 그래요. 이걸로 살까? 뭐지? 새로 산 스틱을 들고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신이 난 준식이. 며칠 후 새벽 6시도 안 된 시각. 평소 같으면 한참 꿈나라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한 번에 일어나는 준식이. 벌떡 일어나요? 아이들이 이 시간에 못 일어나잖아요. 준식이 어디 갔지? 그러더니 잠투정 한번 하지 않고 혼자서 양치질은 물론 잔뜩 실이 나서 나갈 제비를 하는데 옷도 혼자 입고요. 안 가봤다며 왔는데. 아, 왜 너무 빨리 신어? 알고 보니 오늘은 산에 가는 날. 신니까 출발! 도착한 곳은 경북 봉화의 청량산. 엄마 아빠와 함께 와서 그런지 더욱 신난 표정. 그런데 아이고 비비시죠. 영 장난이 아니다. 빨리 빨리. 해발 800m가 넘는 어른들에게도 꽤나 높고 험한 산. 어, 엄마 좀 봐보자. 야, 아이고. 유식이는 힘들지 않아요? 힘든 기분이에요. 잠시 오이로 부족한 수분 보충을 해주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. 엄마 가자. 자, 저 여유 있는 걸음걸이 좀 보소. 제대로 산꾼이네 산꾼. 빨리 와. 지금 일부 직전이에요. 사람들이. 아, 이제 처음에는 점점 더 가오리고도. 아, 힘들어. 같이 가. 아. 그런데 드디어 올 와, 것이 왔다. 오, 정상을 향한 마지막 단 코스. 청량산의 하이라이트 하늘다리. 와. 저 높이가 아이고 아이고 높이가 장난이 아닌데. 그저 내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. 와, 근데 멋있네요. 준식인 무서워하긴커녕 오히려 요요요요 스릴을 즐기는데. 능력이 대단하네요. 난생 처음 와본 이 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듯하다. 정상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정상에 오면 기분이 왜 좋아요? 정상에 오면 망원경 모든 게 볼 수 있으니까요. 유식아, 언제까지 산에 가보고 싶어요? 엄마, 아빠는 세상에 산 가고 싶어요. 준식아, 지금처럼 멋있네요. 건강하게 자라서 그 꿈 꼭 이루길 바랄게. 힙합 댄스를 추는 여성이 담긴 제보 영상. 이 영상 속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다. 그 반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아이돌, 찾아간 것. 아이돌 연습생. 일산의 한 댄스 학원. 혹시 이 동영상에 나오시는 분? 네. 이분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? 네, 맞아요. 이분 좀 만날 수 있을까요? 네. 한창 춤 삼매경에 빠져있는 오늘의 주인공. 그런데 춤추는 뒤태가 뭔가 좀 다르다. 혹시 선생님 이분 맞으세요? 이분 맞으세요? 잠깐만, 아줌마 아니에요? 젊은이도 웬만해선 추기 어렵다는 힙합 댄스. 절도 있는 동작으로 리듬감 제대로 살려주시고. 전 절대 못해요.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에 지나던 꼬마 숙녀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. 저 할머니보다 춤 잘 출 수 있어요? 아니요, 자신이 없네요. 할머니예요? 어? 할머니예요? 할머니 아닌 것 같지? 네. 저희한테는 이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몇 살처럼 보이는 이모가? 21살? 21살? 기분 좋으시게 보여요. 박수현 씨는 그럼 고등학생이네. 아니,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예스인데. 정말로요? 예스네?
그 차림새부터 심상치 않으니 아 누가 64시라고 생각하겠어요. 저한테 맞는 힙합 옷이 네. 없다고 제가 제 몸에 맞게 만들었어요.